강화군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특별한 타르트가 있는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보기에는 평범한 카페 같은데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타르트 등판. 여기 타르트 정말 맛있어요. 아마 강화에서 제일 맛있을걸요? 강화에서요? 네, 강화에서 최고.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엄지척을 외치는 타르트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17년 4월달부터 진행을 했고요. 지금 있는 공간으로는 올해 5월달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이제 5년차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 매장을 넓혀 타르트뿐만 아니라 카페 음료도 판매하며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있는 사장님. 제가 장교로 복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약 장교로 7년간 복무하고 전역을 한 다음에 좀 고향인 강화도로 돌아와서 이런 강화도의 특산물을 좀 활용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지금의 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강화군이 고향이었던 사장님은 7년간의 군 장교 복무를 마치고 강화의 특산물을 이용해 나만의 디저트 제과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서 제가 택배 발송을 하지 않고 있어서 오프라인 판매만 하고 있는데 약 한 1,000만 원 중반대 내 월 매출 1,4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단계인데? 네. 타르트 판매로 월 매출이 1,400만 원! 아니 코로나 시대 요즘에 이렇게 저거 잡은 타르트 판매로 월 매출이 1,000만 원? 와, 분명히 뭔가 이 비밀이 숨겨 있을 거예요, 진짜로. 아니, 혹시 저 초록색 크림이 비밀인가? 그러니까 타르트에 초록색 크림이 들어가네? 그게 뭐지? 지금 쑥필링을 타르트 쉘에다가 넣고 있어요. 쑥이요? 네. 쑥 타르트예요? 네, 맞습니다. 쑥 타르트면 쓰지 않을까요? 쓰지도 않고 오히려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맛이에요. 네, 강화에서는 여기서만 팔아요. 강화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쑥 타르트. 저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사자발쑥. 사자발쑥? 일반 쑥이 아닌 사자발쑥을 사용해 타르트를 만든다. 아무래도 진짜 강화도의 특산물이기도 하고 강화도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면 좋긴 한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은 이런 사자발쑥이 좀 약쑥이다 보니까 좀 씁쓸한 맛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화하고 디저트에 맞게 이런 레시피를 개발하는 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강화의 특산물인 사자발쑥을 넣은 특별한 타르트를 만들기 위해 사장님의 손이 바빠집니다. 큰 냄비 안에 우유를 넣고 끓이는 작업부터 시작. 저희 타르트의 가장 기본인 타르트 위에 올라가는 크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크림이요? 네네. 타르트의 생명과도 같은 부드러운 크림을 만드는 작업도 조금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생크림하고 계란 노른자만으로 크림을 만들지 않고요. 우유를 직접 끓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계란 노른자랑 크림치즈를 녹여서 그렇게 크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번거롭게. 이렇게. 그렇죠. 엄청 힘들죠. 덥고. 근데 이렇게 해야지 그 저희만의 그런 맛을 낼 수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오픈 때부터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우유를 끓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로 크림치즈와 달걀, 노른자 등의 재료들을 계량합니다. 여기에 끓인 우유를 넣고 잘 섞어준 다음 체에 부드럽게 걸러주면 이곳만의 타르트 크림이 완성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술을 좀 넣고 있어요. 술이요? 네네, 럼주를 좀 넣어서 잡내를 잡아요. 기본적인 뭐 생크림과 계란 노른자만 사용하면 아무래도 비린내가 좀 날 수 있는데 그런 에그 타르트의 비린내도 없고 더 한층 고소하기 때문에 저희는 커스터드 크림과 우유를 더 쓰고 있습니다. 야, 타르트 하나 만드는데 손이 이렇게 많이 갈 일이야? 제가 아니, 손이 많이 갈수록 맛있어진다고 하잖아요. 작은 타르트에 이렇게 많은 노력이 숨어 있었다니까.
하루 정도 냉장고에 숙성한 다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보기보다 손이 엄청 많이 가네요. 이렇게 해야지 저희의 그 타르트 맛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맛을 위해서라면 노력은 필수! 타르트 시트 위에 사자발숙 필링을 채워넣고 그 위에 정성 가득 크림을 가득 짜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오븐에 넣고 알맞게 구워주면 끝! 이제 한 10분 정도 굽고 있습니다. 10분 정도요? 네네네. 10몇 분? 10분 정도 구워요. 자세히는 알려주면 안 돼요? 아, 네. 저희 뭐 온도나 굽는 시간이나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레시피 같은 경우는 저희 영업비밀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비밀 가득 품은 사장님이 이번에는 어떤 타르트를 선보일까요? 어머, 이번에는 초록색이 아닌 노란색의 필링이네요. 사장님의 특급 재료가 들어간 타르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거는 쑥이 아닌가 봐요? 아, 이거는 레몬 인삼 필링이에요. 인삼이요? 네, 강화도 인삼으로 만든 레몬 인삼 필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특산물이기도 하고 강화도의 특산물인 인삼과 쑥을 활용해서 저희는 타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적극 활용하라! 포르투갈 디저트인 에그 타르트가 강화의 쑥과 인삼을 만나 한국식 타르트로 재탄생되었네요. 강화 특산물 인삼이 들어간 타르트가 오븐 안으로 들어가면 인삼향이 부드럽게 풍기는 한국식 K타르트가 완성됩니다. 지금 특산물이 단순하게 원물 형태로 이렇게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이 소비가 되지도 않고 있고 또 홍보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 들어서 이런 부분은 관광 상품하고 연계하고 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남녀노소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그런 디저트로 개발한다면은 좀 더 쉽고 많은 분들이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야, 인삼이 들어간 요 타르트 오븐 안에서 일단은 잘 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우, 인삼향이 그냥 여기까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인삼하고 타르트랑 만났잖아요. 이게 진짜 한국식 타르트지. 오븐에서 갓 나온 타르트. 먹고 싶다. 여기 네 갈색이 크림치즈, 네. 녹색이 쑥, 노란색이 레몬 인삼입니다. 숙향이 많이 안 나네요. 네네, 그러니까 막 쓰거나 그러진 않아서 걱정하지 말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좀 쑥이요. 진짜 하나도 안 쓰네요. 네네. 왜 안 쓰지? 그러니까 적정 비율이 중요해요. 비밀의... 네, 비밀의 레시피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면은 유명해지지 않겠죠? 감사합니다. 젊은 감각과 패기,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사장님의 노력 뒤에는 지역 특산물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자신감 하나는 잃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고요. 약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는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고민도 솔직히 많이 했어요. 고뇌도 많이 하고 과연 이 길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계속 도전하고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알리다 보니까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 사장님이 매일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삼 타르트에 들어가는 인삼은 사장님의 까다로운 안목으로 선별이 되는데요. 인삼 판매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꼼꼼하게 재료를 살피는 것 또한 사장님의 몫입니다.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제가 소량으로 구매하는 게 아무래도 저도 믿음이 가고 좀 더 그렇게 좀 올바른 식자재를 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직접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네네네. 그거 갖다 왔다고. 사장님의 선택을 받은 건강하고 좋은 인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말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은 100% 인삼 분말은 사장님의 타르트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재료가 됩니다. 강화하면 우리 고려 인삼의 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삼에 이제 맥을 잇는다고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강화도에도 이제 인삼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식품을 산업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처음에 빵 만든다고 하셨을 때 어땠어요? 괜찮겠다. 인삼도 좋고 빵도 좋은데 둘이 다 조합이 되면 일단은 건강에 좋은 거죠. 상당히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날 판매할 타르트 준비를 위해 다시 매장으로 향한 사장님. 쑥과 인삼 분말로 타르트 필링을 만들 시간입니다. 사장님, 네. 이게 쑥가루예요? 네, 맞습니다. 쑥가루고요. 이제 쑥 필링을 만들 건데 그 만드는 방법은 영업 비밀이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영업 비밀이라고요? 네네. 아니 그래도 왔는데 좀 알려주셔야죠. 아, 네. 저희 영업 비밀이라서 그러면 제가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네,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쑥 타르트 비법이 공개되는 건가요? 분말 형태로 만든 쑥을 다른 재료들과 함께 일정 비율로 섞어 필링을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비율. 너무 많이 넣어도 너무 적게 넣어도 안 되기 때문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비율을 맞춰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쑥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쓰게 되고 적게 들어가면 향이 안 나기 때문에 적정하게 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적정한 게 어느 정도예요?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이구나. 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매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타르트의 맛과 수제로 직접 끓여서 만든 크림의 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보이기 위해 오늘도 연구를 멈추지 않는 사장님. 왜냐면은 추후에 제 목표인 매장을 하나 더 내기 위해서는 이런 레시피도 개발을 더 해놔야 되고 또 브랜드도 더 확장할 수 있게끔 준비해놔야 돼서 그런 패키지나 이런 부분도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한 연구는 필수! 단순하게 뭐 커피를 팔거나 뭐 디저트를 판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상품을 어떤 고객, 타겟에게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당일 생산해서 그 양이 얼마나 되고 그랬을 때 내 매출은 얼마가 되고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분명히 꾸려나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거는 끈기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 그런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우리 모두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커간 강화 인싸 타르트 사장님. 앞으로 더 넓은 곳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실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